예, 저 안녕하십니까? 그 맹금자치 핸드폰이 맞습니까? 아, 네. 처음에 연락하셨던 분이세요? 약국이요? 벌써 계약했는데요? 오늘이요? 그럼 돈까지 다 갔죠? 아, 정말요? 6천만 원이라고요? 아니, 그게 계약금이 아니라 그게 다라고요? 아니, 그걸 왜 한꺼번에 다 주셨어요? 근데 저기 저 규식이 아니 그분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신데요? 네? 뭐라고요? 아,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던 목소리 같은데 실례지만 혹시 저 아세요? 아, 빨리 전화 끊으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이, 돈을 다 줬대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혼자 다 해먹은 거라니까. 근데 6천이 다래? 어. 그거 해먹으려고 우리 뒤통수를 쳐? 아이, 규식이 이 자식이 그럴 놈이 아닌데. 당하고도 아직 몰라? 아, 정말 미치겠네. 근데 이상하다. 뭐가? 나도 이 여자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상은 씨, 네, 금방 도착해요. 아,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아, 아닙니다. 애들 저녁 챙겨주고 오느라고요. 제가 괜히 부담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첫째가 다 커서 이제 동생을 저보다 잘 봐요. 네. 배고픈데 밥부터 먹을까요? 그럴까요? 상추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왜요? 아니에요. 아유, 내가 너무 개걸스럽게 먹었나 보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게 드셔서 보고 있었어요. 배가 좀 고팠거든요. 역시 음식은 이렇게 거하게 한 상 턱 차려놔야 푸짐해 보이고 뭐 좀 먹은 것 같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맛있겠다. 젓갈 안 좋아하세요? 좋아요. 이렇게 먹기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다고 했죠. 서 변호사님 바쁘실 텐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만 앉아있네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은 입맛부터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럼 안 되죠. 일단 밥 맛있게 드시고요. 안주를 꽉꽉 씹죠. 네? 아, 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왜 이런 데 오라고 해? 어머! 아, 놀랬잖아! 아이, 빨리 좀 와봐. 왜? 왜 그래? 아, 왜 이제 와?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며. 밥하면 어디 갔냐고 자꾸 묻잖아. 가게 있었어? 웬일로? 내가 언제 그렇게 가게를 비웠다고 그래? 자. 뭐야? 아, 가게세 올려달라고 그런다며. 돈이야?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거든.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지금 바로 지방에 내려가야 되니까 할머니한테는 며칠 걸린다고 얘기 좀 해줘. 응? 알았지? 정말이야? 아, 그럼! 그럼 네가 직접 할머니 드려. 왜? 난 돈 문제는 몰라. 너도 알잖아. 내가 언제 돈에 관여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랑 알아서 해. 아, 할머니한테 어떻게 지금 나오시라고 그래? 네가 가게로 오면 되잖아. 아, 일 때문에 바로 지방 내려가야 된다니까? 아, 몰라. 나는 모르니까 너 이동 가져가. 아,
아 왜 그래? 그냥 갖고 가서 집주인한테 주면 되잖아. 무슨 사업 하는데? 어, 아주 큰 사업이야. 제대로 자리 잡으면 내가 바로 얘기해줄게. 어?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엄마, 나 전화할게. 어? 규씨가! 야, 오래 걸리는 거 아니지? 아니, 금방 와. 빨리 가. 어? 간다. 그래. 모르겠어요.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처음엔 그냥 내 성격이 조금 별나서 그런 거겠지. 결혼이란 게 한번 해봐서 알지만 다들 다른 사람이 만나서 조금은 양보하고 참고 그런 거지. 그런데 참는 게 다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집어던지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손도 올리더라고요. 네? 제 성질 아시죠? 한 성격 하는 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냈죠. 깔끔하게. 힘드셨겠어요? 저보다 애들 보기에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애들이 얼마나 씩씩하고 바른지 몰라요. 금자씨 닮은 거죠. 그런가요? 애들이 좀 지나치게 씩씩한데? 네? 옛날 지금이나 장난기 여전하시네요. 그래서 이번 소송을 꼭 이겼으면 해요. 그래야 절 닮은 씩씩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죠. 네, 그래야죠.